찌뿌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은 포장포장 눈밭이 생각나는 샤베트 슬라임들로 입주를 해봤답니다. 모두들 즐거운 수학여행 되었나요? 네. 선생님도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답니다. 자, 그럼 앞으로 2시간 후에 학교 도착할 예정이니까 피곤한 사람들은 자도록 해요. 선생님, 저희 노래 부르면서 가요. 노래 부르자고? 그럼 한 곡만 불러볼까? 아, 그 전에 기사님께 노래 불러도 운전하시는데 방해는 되지 않는지 잠시 양해 좀 구할게요, 기사님. 선생님, 왜요? 아하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지, 분명히 기사님이 이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아, 아까 이리저리 너무 많이 뛰어다녔더니 몸이 피곤해서 잠깐 잘못 보였나 보다. 기사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한 곡 불러도 될까요? 네, 노래 불러주시면 저야 좋지요. 어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불러볼까요? 네. 네, 아니요. 저희 슈퍼사이 불러요. 뭐? 슈퍼사이? 싸이 가수가 또 새 노래 발표했니? 그 선생님 아이 불러요. 아이엠? 그건 또 누구 노래지? 근데 아이엠 하니까 아이엠 그라운드 짜기 속에 하은이가 생각난다, 예. 어허허. 선생님, 후라이의 꿈 불러요. 후라이의 꿈? 그게 노래 제목이니? 계란 후라이만 하는 거 맞지? 제목 참 신박하네. 근데 후라이 하니까 얼마 전 북한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후라이까지 마라 라는 대사가 생각나네요. 여기서 후라이까지 말라는 거짓말 치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어허. 선생님, 노래 언제 불러요? 아, 미안하구나. 그럼 우리 다 같이 계란 후라이의 꿈 불러볼까요? 아, 잠시만요. 제가 후라이의 꿈 반주 틀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다운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헐, 대박, 기사님 짱짱짱 멋있어요. 어머나, 기사님도 이 노래를 알고 계시는군요. 정말 계란 후라이가 인기가 많은 거 보네요. 어허허. 아,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그냥 후라이인데 말씀을 드려 말어. 그냥 말자. 어헛, 후라이랑 계란 후라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기사님 반지 부탁드려요. 네, 선생님, 글립? 헉, 이게 무슨 소리지? 무서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반지를 들었네요. 다시 글립? 아, 맞다. 하하. 난 달라리 꿈 눌러 붙을래. 날 계속 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 자는 계란 프라이 프라이 같이 나른하게. 아, 깜짝이야, 뭐지?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세요. 15분 후에 출발합니다. 뭐야, 벌써 반이 나온 거야? 헐, 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네. 야, 고윤이 형, 너 화장실 안 갈래? 나도 갈 건데 같이 가자. 얘들아, 나도 같이 가. 그래, 가자. 봉고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도 같이 가줄까? 엥, 야, 됐어. 미안하지만 여자 3시간이니까 보디가드는 필요 없걸랑. 아리아, 인형아, 가자. 그래, 그래도 봉고도 같이 가면 든든한데. 화장실 다녀오니 시원하다. 지금 몇 시야? 몇 분 남았어? 어, 뭐지? 우리 아까 버스에서 내릴 때 4시 아니었나? 응, 맞아. 4시. 그래서 4시 15분에 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뭐지? 지금 시간이 3시 50분이야. 뭐, 뭐라고? 지금이 3시 50분이라고? 그렇다면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거야? 헐, 뭐지? 라라랜드에서도 이상한 애들이 일어나더니 아까 버스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설마 우리 이러다 집에 도착 못하는 거 아니야? 엥, 잠만. 야, 지금 4시 10분인데? 이제 보니 내 시계 배터리가 추가 썼네. 그럼 5분 남은 거네. 가자. 크크,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늦겠다. 가자. 엥? 버스가 없는데? 헉, 우리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우리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야? 하, 아까부터 예감이 불길하다 했더니 역시나 이제 어쩌지? 이건 분명 기묘한 이야기의 시작인 것 같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연락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없는 번호로 뜨거나 아니면 아예 전화를 안 받으실 수도. 헤, 얘들아, 너희들 거기서 뭐해? 버스는 이쪽이야, 이쪽.
엥봉구? 봉구야, 우리 너무 무서웠어. 집에 못 가는 줄 알았다구. 야,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봉구야, 우리가 버스 있는 곳을 잘못 알았었네. 그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봉구가 따라온다고 할 때 오라고 할걸. 암튼 봉구가 더 늦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줘서 난 다행이다. 버스 출발하기 전에 빨랑 가자. 응, 이리로 와. 헉! 그 봉구 눈이! 어? 뭐야,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어? 아, 아니야. 에휴, 역시나 역시나 피로가 너무 쌓인 것 같아. 집에 갈 때까지 차 안에서 푹 자야겠다. 자, 모두들 차에 잘 탔지요? 그럼 이제 출발할게요. 어, 선생님, 스타벅스가 안 보이는데요? 뭐, 스타벅스가 안 보인다고?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있는 거 아니니? 왜, 선생님, 저 여기 있는데요? 엥. 혹, 스타벅스, sorry. That's okay. 에휴, 다행이다. 또 아까 라라랜드에서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닐 뻔했네. 자, 그럼 진짜로 출발하겠어요. 네. 아, 맞다. 야, 김지포. 아까 인터넷컷에서 찍었던 사진 보여줘야지. 아, 사진. 잠시만. 지적지적. 여기 있다. 짱! 뭐야, 뭐야. 나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 어머, 이게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찍은 사진이야? 힝, 그래도 난 귀가 잘렸네. 족보야, 너는 표정이 왜 그래? 네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아, 아니, 사진이 엥 뭐지? 아까 분명히 뭐?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정신 차리게 잠이나 푹 자야겠다. 유카연 1반 여러분, 오늘 수학여행 즐거웠지요? 오늘 집에 가서 일찍 푹 자고 내일도 웃는 얼굴로 만나기로 해요. 아, 진짜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봉구야, 그럼 내일 보자. 응, 그래, 푹 쉬어. 내일 봐. 학교 다녀왔습니다. 빛바님이 잘 다녀왔어? 응, 뽀뽀야, 잘 다녀왔어. 근데 엄마는? 엄마는 마트에 장 보러 가셨어. 아, 그래? 아, 맞다. 뽀뽀야, 이 언니가 라라랜드에서 선물사 왔다? 지옥이긴 한데 여기서는 못 사는 거야. 잠시만. 짠. 아, 깜짝이야. 이게 뭐야? 허벅 지옥이? 헉, 이게 왜 내 가방에 있지? 난 분명히 판다 지옥에 사왔는데. 피절.